자, 우선 자료 화면을 좀 먼저 보시면은요. 영어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잘 보이십니까? 네, 요 자료 필요하시면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게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냥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014학년도, 이 금년 수능에 있어서 사실상 대입시의 당락을 좌우했었던 첫 번째가 사실은 수학 B형이었죠. 그런데 만점자 비율입니다. 이게 0.58%인데 모든 영역 A, B 다 통틀어서 영어 B형이 0.39%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대학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반영되지 않는 예체능계 일부를 제외하고 계열에 관계없이 수학 잘해야 사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겠는데 영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꼭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능이 사실 만점자가 0.39%라고 하는 건 상당한 난이도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만점자 1% 정책이라는 걸 3년 동안 해보다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죠. 그 포기하게 만든 게 사실 주범은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화면에서 그냥 넘어갔지만 2011학년도 수능 만점자가 0.2%대였고 그리고 2012학년도는 수능 역사상 최고의 물수능으로서 쉬운 수능으로서 만점자가 무려 2.67%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게 난이도 조정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서 해당 학년의 고3 재수생들 대상으로 해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도 난이도 참 이게 조정하기가 힘든 것인데 자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무엇이 도대체 난이도를 이렇게 높였느냐 그거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 테니까 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EBS 연계 정책이 이전 정권부터 시행돼 왔고 아마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동안은 EBS 연계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EBS 연계되는 것에 대한 허와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선 듣기 말하기 금년도 22문항 이제 그것도 내년부터는 17문항으로 다시 줄지만요. 22문항 중에 20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가 됐는데 모든 문항에 있어서 정답률이 85% 이하로 떨어진 문항이 없었습니다. 즉 응시자의 85%가 다 맞췄다는 거죠. 자 그럼 변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독해에 가서도 사실상은 EBS 연계 교재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한테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들 좀 해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독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변별력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라는 것이 참가하거나 응시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용이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변별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그 변별력은 뭐로 하느냐? EBS와 연계되지 않은 30%에서 변별력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EBS 연계 정책이 실시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비연계 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비연계 문항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다섯 개 문항들이 뭐냐면 금년 2014학년도 B형에서 왜 B형 얘기를 하느냐 다시 2015학년도 내년부터 합쳐지죠. 자 합쳐지는 건 B형을 중심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하십니다. A형 중심이 아니라 B형 중심으로 합쳐집니다. 물론 영어만 먼저 합쳐지죠. 자 거기서 지금 33번부터 해서 쭉 이 지금 이제 번호가 지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정답률 내림차순에서 오름차순으로 좀 올렸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보면은 전부 다 빈칸 추론이고요. 그리고 정답률이 다 40% 제일 높은 게 41%고 나머지가 다 40%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난이도라는 거죠.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은 비연계라는 거죠. 이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비 고1 단계에서부터 탄탄한 연계가 되건 안 되건 이것이 봤던 지문이건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이건 원리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 기반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언론 지상을 통해서 이야기 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럼 이제 개편안에 대해서 또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수능 이 수준별 수능 그것도 한 해 시행되고 그냥 또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자 지금 난이도에 대한 예측은 거의 뭐
평가원에서도 계속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난이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한다는 건 할 수도 없는 일이거나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자면 자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게 2011학년도 그리고 그 다음 어려웠던 게 2014학년도 B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최고 수준의 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보다 더 어렵게 출제하면 오히려 또 너무 어려워도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일단 원래 듣기를 50%로 상향 조정하고 22문항으로 출제를 하려고 했었던 건 뭐 때문이었냐면 니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트라는 시험을 가지고 수능 영어를 대체하겠다라는 안이 나왔었었죠. 그런데 이제 니트라는 명칭처럼 깔끔하게 그냥 사라져버렸는데 자 사실 니트라는 영어 시험에서 절반이 듣기, 절반이 독해이다 보니까 수능 영어로 니트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충격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수능에서 이미 듣기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자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이 이제 물거품이 되면서 적어도 현재 여기 앉아있는 예비 고1 학생들이 대학 입시 볼 때까지 수능입니다. 니트라는 건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입시부터는 다시 17문항으로 듣기를 5문항을 축소하고 그 줄인 5문항을 다시 독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 문항수는 45문항인데 듣기 마르기 17문항에다가 독해가 어버버이 포함해서 이제 28문항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앞에 표에서 보셨지만 듣기라고 하는 것이 변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독해에서 변별력이 나타나는데 독해 문항을 더 느린다는 것은 자 2014년도 B형을 봤던 금년 수험생들보다 사실상은 좀 더 난이도 있는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 그럼 독해가 28문항으로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원래 33문항이었던 게 22문항으로 작년 수능을 하면서 줄게 되면서 사실상 복수로 주어졌었던 즉 두 개씩 주어졌었던 유형들이 다 하나씩 줄었었어요.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이 글 전체의 대입 파악을 하는 가장 순수한 독해 문항이 줄었었는데 아마 그게 하나쯤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두 문항씩으로 그리고 사실상 무관한 문장 고르기라는 유형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유형인데 작년 수능에서 빠졌었거든요. 그 분명히 다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탭스 같은 시험에 있어서 독해의 마지막 세 개 문항은 무관한 문장 고르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의 단락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단락이 갖춰야 될 통일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반드시 복귀가 될 문항이고 또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면 어법이나 어휘에서 뭐 하나쯤 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무튼 독해 문항이 늘어나게 되고 또 빈칸 추론이요. 순수 빈칸 추론이 다섯 문항에 빈칸 이제 두 개짜리 한 문항에다가 또 연결사 문제에다가 또 장문 독해에서 42번에서 또 고정적으로 빈칸이 나오기 때문에 총 한 8문항 정도가 원점수 100점 만점에 한 20점 정도 배점으로 주어지는데 자 그건 아마 변함이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2014학년도 수능은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영어가 그리고 2015학년도 이후는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가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보시면 일단 롤러코스터 난이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이도에 대한 섣부른 예측하지 말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2011학년도와 2014학년도 B형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비 고1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한번 보세요. 뭐 몇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맞힐 수 있다 할지라도 듣기 말하기까지 포함을 해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와 비연계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했는데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EBS에만 올인 하는 전략은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은 EBS에서 전부 다 비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난이도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 원리와 개념 중심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나중에 고3이 되어서 그 해당 연도에 연계되는 EBS 교재를 가지고 미리미리 풀어가면서 실력에 대한 점검을 하는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3에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럼 늦는 거죠. 이미 공부는 2학년 말까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자 3학년 돼서는 연계되는 교재를 가지고 그러한 이미 쌓아온 실력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세요.
자, 고득점을 가르는 열쇠는 바로 빈칸 추론인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1 단계에서 쉬운 지문을 가지고서라도 빈칸 추론에 대한 연습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빈칸 추론이라는 게 그저 어휘 많이 알고 있고 문장 해석 연습이 잘 되면 해결이 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논리적 사고력과 종합적인 이해력에 대한 훈련이 지금부터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영어만 보면 무조건 우리말 어순에 맞춰갖고 번역하듯이 공부하는 건 사실상 시대착오적입니다. 반드시 수준에 맞는 혹은 자기 수준보다 한 단계 정도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패러그래프, 단락 단위로 사고하는 훈련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초학술문에 대한 건데요. 이 기초학술문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용어가 사실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던 작년부터 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이전까지는 범교과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범교과라는 건 뭐냐면 탈교과입니다. 즉 어떤 특정 계열의 학생이 유리한 지문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 학생들 쓰는 말로 하자면 듣보잡의 지문을 제시를 하고 그 텍스트 내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독해 능력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건 국어 영역 비문학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기초학술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은 그러한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렸었던 2014학년도 영어 B형만 하더라도 최고 오답률을 자랑했었던 33, 34, 35, 36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33번은 행정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policy making 해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아마 행정학 개론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가 내용이 그 과학적인 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과학의 기술에 있어서 수학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마도 이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썼던 글에서 발췌된 것 같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 그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Confirmation bias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죠.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학부모님들 좋습니다.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는 거 들어보시면 손들어 보세요. 자, 별로 없으시죠? 아,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걸 미리 알고서 시험을 봤어야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에 대해선 반드시 정의가 주어집니다. 그 Confirmation bias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정보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그런 정의가 다 주어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어 B형 비문학 독해에서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전향력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Coriolis Force라고 하는 건데, 혹시 전향력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자, 보통 지구과학 지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과생들이 선택을 했었던 국어 A가 아니라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했었던 국어 B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문과생들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전향력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매우 쉽게 우리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 독해도 그렇고 영어 기초학설문도 그렇고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걸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해도 해도 도가 너무 지나쳤다. 아닙니다. 도가 지나치지 않았고, 아, 그러면 대학 개론서에서 나오는 그런 원서를 발췌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출제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난생 처음 본 개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제시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이 텍스트 내에서 이해를 해라. 그런 다음에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해된 정보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국어와 영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원리적인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막 너무 어려운 기초학술문적 과제가 주어진다고 해서 공포에 질릴 필요도 없고요. 다만 모든 거를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정답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지문 내에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갖고 해결을 하라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토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플 시험이라는 것도 역시 독해 지문을 출제를 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전공을 해서 미리 또 뭐 AP 같은 것을 해서 내용을 이해한 학생들이 더 유리하게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지문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기초학술문의 본질이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너무나 쓸데없이 어려운 내용을 처음부터 암호해독하듯이 그렇게 국어든 영어든 하지 않게
수준별로 단계를 발박하고 모든 걸 지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독해력을 길러야 국어와 영어를 다 함께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한 가지 더. 국어 공부 잘해야 됩니다. 오늘 강연이 국어는 안 나오게 될 텐데요. 국어 선생님이 국어 열심히 잘하라고 한다면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겠지만 전 영어 선생이죠. 국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어 실력이 부족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아무리 많은 어휘력이 갖춰져 있고 아무리 어떤 영어 문장에 대한 분석과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영어 교육학자 스티븐 크러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은 모국어로 길러져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어에 있어서는 일단 어휘도 모르는 게 많고 또 외국어를 우리말로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오역의 그러한 간섭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텍스트를 가지고 이해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국어 텍스트를 가지고 이해력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국어 공부만이 아니라 자, 이 겨울방학에 정말 많은 독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방법론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독서 방법론에 대한 책 어느 거 하나 잘 만들어진 거 골라서 독서 방법론에 대한 걸 체득을 하고 체계적인 독서를 반드시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성적까지, 성취도까지 올라가는데 반드시 장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법을 하던, 구문을 하던, 어휘를 하던 모든 세부적인 학습에 대해서 목표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문법에 너무 중독되지 말고요.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제는 지난 21년 동안 정확하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위한 문법에 너무 목매지 말고 영어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약속으로서의 즉 수능에 기출됐던 것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핵심적인 어법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구문에 대한 것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문법은 말의 규칙이고 구문은 말의 짜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령 축구를 예를 들어서 축구에 대한 규칙을 잘 알고 있다. 이 사람은 아주 해박한 축구 해설가다. 그런 사람 축구장에다가 넣어놓고 축구해보라고 하면 잘할까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법입니다. 직접 축구장에 나가서 드리블도 해야 되고 헤딩 연습도 해야 되고 볼키핑도 해야 되고 뭐 크로스 연습도 해야 되고 골 결정력도 높여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게 바로 구문입니다. 영어의 말의 짜임으로서의 구문에 대한 학습이 잘 돼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를 봤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직독직해 능력을 길러야지 자꾸 영어를 봤는데 우리말 어순에 맞춰 해석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비 고1 이 겨울방학에 제일 먼저 길러줘야 될 것이 바로 영어를 어순 그대로 읽고 이해하기, 어순 그대로 듣고 이해하기, 직독직해와 직청직해에 대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구조적 틀을 갖춰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휘력만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적인 이해력만 보태는 식으로 가게 돼야 되죠. 그게 이 겨울방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기가 시작되면 너무나 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리딩 스킬을 배워야 됩니다. 요령이 아니라 글에 있어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모든 그런 핵심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핵심과 논거를 읽음과 동시에 분별해서 정말 주의 깊게 이해할 부분과 그냥 빨리빨리 스킵해도 좋은 부분을 선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갖춰져야 되고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도 예전에 시험 보실 때 해보셨을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답이 2번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아서 검토를 해봤더니 4번인 것 같기도 해. 2번일까 4번일까 고민하다가 일단 2번으로 마킹했는데 답안지 작성할 때 지우고 4번으로 바꿨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아는 건데 고쳐서 틀렸대. 정말 아는 거였을까요? 잘 모르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은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객관식은 정답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오답에 있어서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있으니까요. 그럼 매력적인 오답에 함정이 빠지고 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거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영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일단 어휘와 어법과 구문에 대한 기본기와 삼박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리딩 스킬에 대한 전반적 이해,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력까지. 물론 이거를 이번 겨울방학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무리입니다만 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2학년 말까지 확고하게 갖춰야 될 능력이 이만큼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